황주광역시 복지건강국장 이달주입니다. 2021년 22년 1월 11일 14시 기준 광주광역시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0일 어제는 176명이 확진되어 총 누적 9,090명이 확진되었으며 이중 899명이 격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현재 신규 확진자는 94명으로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11,922건의 검사를 진행하여 총 누적 검사 건수는 280만 8,938건으로 그중 양성은 9,090건이었습니다. 병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639병상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375명이 입원 치료 중에 있어 병상 가동률은 58.68%입니다. 추가로 권역생활치료센터인 강진인재개발원에도 126병상이 이용 가능합니다. 참고로 전남과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등에서 전남대병원에 6명, 빅고을 전남대병원에 1명, 조선대병원에 3명, 보훈병원에 1명, 해아림여행병원에 1명이 입원해 있으며 제1생활치료센터와 제2생활치료센터에 총 9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확진자 중 일부는 타 시도에 28명이 배정되어 있으며 402명은 재택치료 중에 있습니다. 어제 확진자 176명은 현재 배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확진자 발생 세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1월 10일은 17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산구 소재 유치원 관련 격리 중 4명을 포함한 총 5명, 광산구 소재 제조업체 관련 격리 중 2명, 또 다른 광산구 소재 제조업체 관련 6명, 광산구 소재 초등학교 관련 격리 중 14명을 포함한 총 15명, 또 다른 광산구 소재 초등학교 관련 격리 중 1명을 포함한 총 4명, 남구 소재 초등학교 격리 중 1명을 포함한 총 4명, 동구 소재 요양병원 관련 격리 중 8명, 동구 소재 의료기관 관련 격리 중 26명, 서구 소재 복지시설 관련 격리 중 1명, 서구 소재 초등학교 관련 3명, 타시도 확진자 관련 격리 중 5명을 포함한 총 16명, 선행 확진자 관련 격리 중 12명을 포함한 총 70명, 해외 유입 1명 등입니다. 유증상으로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분은 15명입니다. 오늘 1월 11일은 현재까지 9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발생 순서별로 유형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산구 소재 초등학교 관련 22명, 서구 소재 복지시설 관련 18명, 동구 소재 의료기관 관련 35명, 광산구 소재 제조업 관련 33명, 남구 소재 어린이집 관련 18명, 북구 소재 유치원 관련 23명, 남구 소재 초등학교 관련 34명, 서구 소재 초등학교 관련 30명, 광산구 소재 초등학교 관련 29명, 광산구 소재 제조업 관련 36명, 남구 소재 초등학교 관련 51명, 동구 소재 요양병원 관련 77명, 광산구 소재 유치원 관련 65명 등입니다. 예방접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0일 24시 기준으로 1차 누적 접종 인원은 124만 4,457명이며 2차 접종까지 완료하신 분은 120만 5,646명이고 3차 접종까지 완료하신 분은 60만 7,579명입니다. 전체 1차 접종 완료 현황은 인구 대비 86.7%이며 2차 접종까지 완료하신 분은 인구 대비 83.9%이고 3차 접종까지 완료하신 분은 인구 대비 42.3%입니다. 시민 여러분, 어제 우리 시는 176명이 확진되어 코로나19 발생 이래 1일 최다 발생을 기록하였습니다. 요양병원과 의료기관, 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계층이 머물고 있는 고위험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12세 미만 백신 미접종 영유아 어린이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매우 무섭습니다. 우리 시와 질병관리청에서 최근 한 달 동안 일부 확진자를 대상으로 변이 여부를 확인한 결과 오미크론으로 판명된 확진자가 총 25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일주일간 오미크론으로 판정된 경우는 110명으로 누적 인원 259명의 42%를 차지할 정도로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어제 민관공동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오늘부터 1월 24일까지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 재활시설 종사자들의 경우 PCR 검사를 현재 주 2회에서 주 3회로 확대해 시행하며 양로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노숙인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 종사자들은 PCR 검사를 기본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 시행합니다. 요양병원 및 시설과 정신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대면 면회를 전면 금지하며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출퇴근 외에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종사자의 사적 모임도 자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의 종사자, 그리고 방학 중 돌봄, 방과 후 수업을 운영하는 학교의 종사자들께서는 PCR 검사를 주 1회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설마다 무료로 제공한 자가진단 키트도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10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중 백신 미접종자께서는 주 1회 PCR 검사를 진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전파력이 매우 강하고 잠복기가 평균 3일 정도로 짧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께서는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셔서 PCR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내 자신과 내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이번 결정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